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발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은 대기와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제 제 8주제는 이제 ESG 네트워크의 김경식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좋은 게, 올전 섹션에서는 안성호 명예 교수님이 레베카 헨데슨의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책도 소개해 주시고, 우리 또 임정근 교수님이 뒤에 참고 문헌 중에 하나가 한겨레 경제사회의 연구원에서 나온 사람 중심 ESG를 말하는데, 사실 그게 제가 굉장히 깊이 관여했어요. 약간 그런데 또 아까 박희천 이 세션에 처음에 박희천 대표가 하신 재생에너지 풍력 관계 그런 게 이제 제 얘기에 다 포함이 돼요. 마지막에 하니까 또 종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게 예. 우선은 이제 아이스브레이크로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제 현대제철에서 기획실장 전무로 있다가 이제 2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제가 4시 20, 5시 20분까지 하면 되는가요? 예, 30분. 알겠습니다. 시간 맞출게 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아시다시피 당진에 이제 제철소를 지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포스코 다음으로 많고 석탄사도 있지만 그다음에 참 아픈 얘기지만 중대재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 교류도 많고 또 에너지를 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뒷장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일반 직장인들과는 약간 좀 캐리어가 좀 다르게 생활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행사에 와서 제가 많이 느낀 게 굉장히 ESG가, 야, 이렇게 많이 이게 인식이 되어 있구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뭘 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전 분야가. 진짜 우리 ESG 학계가 할 일이 앞으로도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게이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이 자본주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럼 ESG 요뭐 중복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해줘야 될 ESG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기업으로 돌아오는데, 기업은 ESG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 가지고 약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화려하게 소개했는데, 간단하게 빨간 줄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회사를 근무했지만은, 맨 밑에, 좌측 맨 밑에다 2003년에 제가 한전 민영화 문제라는 걸로 제가 이제 한번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오른쪽에도 보면은, 에너지 관련, 기후 관련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데 관여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 하지만은. 그러면서 퇴직을 제가 2020년 말에 했는데, 한겨레신문, 지금 칼럼도 쓰고 이제 에너지 공단하고 이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요 빨간 데는 제가 우리 정몽 회장님이 당진 제철소 지을 때그한 7년 동안을 매일 헬기로 일주일에 4번 5번을 다니셨거든요. 기자들하고 이제 다닐 때인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데 요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한도철강 인수 나오는 이제 스토리에 이게 반영이 됐죠. 이건 뭐냐면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사진집을 낸 프랑스 얀 아르티스 베르트랑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한때 20년 전에 그레타 툰베리였죠. 저분이 20년 전에 하늘에서 본 지구 우리나라도 자주 왔어요. 하늘에서 본 한반도 디에머지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홍보팀장 할때 홍보 저번에 홍보 영화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를 이제 홍보 영화에 출연시키려고 가니까 이제 저 베르트랑이 아니 내가 왜 공에 내뿜는 철강 회사에 내가 왜 영화에 나가느냐 그 설명을 했어요. 철이 그런 것도 있지만 재활용을 통해서 1톤의 철이 40번 재활용이 되고 10톤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서 좋아가지고 저번에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소개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좌측에 아까 최열분 우리 총장 이제 가셨는데. 회사 다닐 때 저는 하면 환경운동회나 가입해가지고
뭐 회사만 잘리려면 잘리는 거고 저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제가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우리 저 안면도 가서 그 당시 최열 대표님하고 같이 하고 퇴직하고 또 기후 60플러스 기후 노인네들만 하는데 저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물론 뭐 저분들 주장하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분들이 저는 이제 역할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람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 중간에 1453년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저 콘스탄티노플이 점령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에 뭐 저 징기스칸이 막 그 실크로드를 만들어 놓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실크로드가 돼가지고 이 향료나 비단이나 도자기가 거기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유럽으로 막 전파가 됐는데 이 점령이 되면서 이 막히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유럽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저 물론 중국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국이 잘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에 있었던 신대륙 발견이 저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저 뭐야 저 음식 기호식품들이 나오고 특히 금과 은이 발명이 돼가지고 저기에 이제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인도와 중국에서 이렇게 이 은이 소위 말해서 은이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기축통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요건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은이 이제 이 북아메리카에서 나온 이 은이 이 북아메리카에서 나온 은이 영국 유럽 영국으로 가고 그걸 또 북아메리카 생산을 위해서 아프리카 노예가 북아메리카로 가고 인도와 중국으로 이제 미국 영국의 은이 또 인도와 중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비단도 사야 되고 향료도 사야 되고 저게 300년 뒤에 아편 전쟁으로 가는 거죠. 영국이 은을 다시 뺏어오려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영국에서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고 다 맞는 얘기인데 뭐 그 당시에 이미 특허 제도가 도입되었다든지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됐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영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데 결정적인 뭐냐 임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은이 막 영국으로 들려들어가지고 굉장히 그간데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기계화를 대체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쭉 하는데 1, 2차 세계 대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미치는 이제 이 달러예요. 달러.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금, 은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별로 이제 독일이든 미국 입장에서 독일하고도 별로 나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상선이 독일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서 하면서 여론이 반독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독일을 이제 패망으로 영국이, 미국이 개입하면서 끝나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날 때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그 유럽의 3대 강국이 전부 다 러시아한테고 뭐 채권도 못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결과가 유럽의 이제 조락, 제 조락은 한자로 쓰는 게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의 이제 그런 사정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 모든 돈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전부 다 금은이 미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근본의제가 복귀되는데 이 독일이 이제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지프레라는 게 나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달러를 독일에 주고 독일이 전체 배상을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하면서 달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소위 말하는 달러 체제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미국에 막 넘쳐난 거죠. 그죠? 이게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미국에 돈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양극화. 소득 불균형이. 생산 설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위 말하는 유효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공황 아니에요. 공황. 양극화가 그리 무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그 공황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세계가 이제 블록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엔나 블록, 대동강 공인권 전부 다 관세 올리고 바리케트 쳐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가 먹고 하면서 그게 부딪힌 게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블록 대 블록 간의 전쟁이. 그 이제 미국이 이제 그게 됐는데 공황이 빠졌잖아요. 여기 중간에 보시다 보면 그 당시에 공황을 하려고 하면 대규모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야 된다. 이 이제 케인즈 얘기예요. 이 정도 돈을 투입하려면 전시회만 가능하다. 케인즈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똑같이 벌어졌죠. 금융위기 오고 그 뒤에 벤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 빌었다는 게 딱 이 얘기예요. 헬리콥터로 돈 빌린 게. 그래서 나는 결국 뭐냐.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공황이 극복이 되고 독일은 군비를 갖다가 같은 기간에 22배나 증가시키고 어마어마하게 재정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전쟁 준비하면서 독일은 이제 공황을 극복을 한 거죠. 그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미국에 설비는 많고 돈은 많은데 경제를 공장을 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셜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갖다 돈을 갖다 달러 뿌린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줄 테니까 물건 우리 물건 사가라. 세상이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근본이제가 되었죠. 그 근본이제가 되었는데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매 한정해서 돈을 찍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돈을 막 찍어 대죠, 그야. 막 찍어 대니까 이거 더골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저 뭐야 달러 가지고 있는 건 누구는 너 금을 날 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막 찍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태환 중지를 선언해가지고 이때부터는 국제 수지 조정이 이제 환율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오늘도 우리가 맨날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연방 준비제도가 금리를 이러니 저러니. 이제 배경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인류가 몇천 년 살아오면서 가장 선진적으로 만든 게 자본주의다. 그럼 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마르크스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주의가 괜찮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그래서 ESG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 이제 제임스 1세는 이제 저 특허권을 영국에 특허권을 이제 해줘가지고 이래 된 거고 아까 히틀러는 이제 뭐 진화시킨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군비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해서 이래 됐다는 거고 저 맨 오른쪽 하단에 저거 돈데보이라는 노래 우리 다 알잖아요. 돈데보이 멕시코 노래 돈데보이 굉장히 애절하게 들리는 게 저게 1989년도인가 나왔는데 그 불법 멕시코 사람이 미국에 불법 이민 가가지고 그 자기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제 그 돈데보이 굉장히 애절하게 들리고 그냥 가사도 스페인어라 가지고 가사도 잘 모르고 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 이제 간단하게 마시고 본론에 들어가 ESG 뭐 다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저 임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2004년도에 금융기관이 저게 들어갔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임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기폭제가 된 게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레리 핑크가 화석 연료 기업 투자를 중단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2018년 서한에서 때리면서 막 급확산된 게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이투데이 신문 그 독자 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유럽이 개도국에서 막 그 화석 연료 갖다 쓰고 개도국을 지원한다 그래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 그린 제국주의 아닌가. 그 작년에 코업에서도 선언만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또 코업에서도 지금 이 사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EU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LNG가 포함이 됐잖아요. 원자력은 프랑스가 주장을 했고 LNG는 독일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뭔 얘기냐. 이게 우리가 탄소 중립은 머스터가는 맞는데 각자가 내 이익이 전제하에 이 머스터예요 이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저 동그라미 이번에 있습니다만은 블랙록도 그러잖아요. 2022년도에 와가지고는 고객사 이익과 불일치한다. 과거 또한 기후변화 대책은 사실은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이 탄소 중립이나 이런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외교 문제고 통상 문제다, 산업 문제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제가 그 중앙일보 칼럼에 안 내고 제가 최근에 이제 칼럼 와가지고 책을 착한 자본의 탄생이라고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1962년도에 레이첼 카센이 침묵의 봄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새가 울지 않아요. 왜? 지렁이가 없어. 지렁이가 왜 없지? DDT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 같은 해에 우리나라 울산공업단지 기공식에서는 축사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는 국가민족의 희망이 있다고. 이게 울산 오거리 공업탑에 이게 동판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몇 년 전에 오거리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동판 어디 그 울산 문화 박물관을 옮겼다 그랬는데, 자, 이 우리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때는 그만큼 예절했던 거죠.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83년도에 사회 의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말을 안 듣죠. 비스마르크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 정부를 안 도와주면 나중에 정부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세상이 온다. 비스마르크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80년 뒤에 우리 63년도에 의료보험이 도입됐어요. 물론 확산된 거는 이제 그 후에 2000년대에 와서 전 국민 확산이 됐지만 어쨌든 그때 의료보험이 80년 뒤에라도 도입이 됐습니다. 1901년에 미국에 시어도스 루스벨트에게 록펠러하고 다 잡아넣었잖아요. 카네기하고 독점법 만들어가지고. 딱 80년 뒤에 우리나라에 81년도에 독점거래법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군부정권에서 다 이런 일이 벌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찾으면서 하면서도 어떻게 있어야 돼? 저는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무지 철학과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의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뭔가 그게 있었고 그거를 어쨌든 구사정권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들어 경청을 해줬다는 거죠. 지도자가 그 시대에.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여튼 나는 우리나라 ESG는 이걸 알고 ESG를 얘기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성공 요인이 많지는 있는데 네 번째, 제가 철강 회사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 설계자들 지도 잘한 게 대일 청구권 자금 가지고 포항제철 만든 거고 한국전력이 아주 진짜 가성비 높은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제 이 두 개가 근육과 피를 해든 게 오늘까지 왔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자, 그럼 대한민국 ESG를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인바이러먼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이에요. 탄소중립. 네? 탄소중립. 2018년에 7억 2,800만 톤 대비해서 2030년에 40%를 줄여야 돼요.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돼요. 근데 가장 그 영향이 지금 전환 발전 부분이에요. 발전 부분. 그 외에도 뭐 산업 부분, 수송 부분 많잖아요. 다른 데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발전 부분이 줄일 수 있느냐. 발전 부분에서 2억 7천만 톤에서 1억 4,600, 1억 2,400만 톤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원전을 최대한 돌리고 지금 강릉하고 저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 사실 못 돌아가요. 개통이 없어서 50%도 못 돌아가요. 100% 돌아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1억 200만 톤 리커버리가 돼요. 그 나머지 2,200만 톤은 전환 부분에서만 해도 불가능해요. 벌써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머지 이쪽에 산업 건물 수송 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셜. 대한민국의 소셜. 하루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반올림해서 3명이 아침에 출근해도 저녁에 집으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이 중대재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3년간에 질병. 아, 이것도 놀랐어요. 다른 뒷장이나 질병 상황이 되는데 이 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고가 나는 걸 갖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해보네요. 이제 중복적으로 요인에 나오게 해보니까 안전의식 미흡이 66.5%예요. 안전의식 미흡이.
2020년에 아, 지금도 있잖아요. 질병 사망이 1년에 1180명이나 돼요. 아직도 그 광산 있잖아요. 광산의 그 진폐나 이런 걸로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사망 사고 882명 중에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조선소가 사망 만인율이 제일 높아요. 또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 현장을 제가 회사 근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중대재해고 누구보다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인데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중간에 있는 사일로 현상이에요. 사일로 현상. 회 작업장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또 나는 이제 그 외부에서도 들어오신 이런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이 소통 부재가 굉장히 심각해요.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목욕탕 같이 안 씁니다. 심각해요, 이거. 이런 부분을 이게 누가 이게 이제 하인리버치라고 왼쪽에 1대1 식구 잘 하시잖아요. 그죠? 하인리버치. 경미한 사고 줄여야 되는데 이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징계를 못 해요. 단체 협약을 보면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한테 잘못이어도 징계를 못 해요. 그러니 300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식구를 줄일 건 일을 줄일 수 있냐 말이죠. 심각한 문제다요. 이 대한민국에 최근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 조금 다음에 나왔잖아요. 한국재해가 법정 구속됐죠. 대표 그죠? 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중대재해법을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재해가 일어나기 과정까지가 있잖아요. 개선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사뿐만 아니고 노조도 변상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하기까지가. 삼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등기사 아니에요. 삼표 회장님. 비등기인데도 이번에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고 그분은서 자 우리 노동조합이 저도 80년대 학교 생활도 하고 한때는 저도 진짜 뭐 그쪽 동네를 참 쳐다보고 살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이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건 무지 많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득권 어느 순간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하도 이제 사채가 대립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80년도에 삼별노조로 가려고 준비를 해 거의 다 얘기가 됐대요. 됐는데 이 김종인 박사 해고록에 나와요. 삼별노조로 가는 걸로 이제 삼별노조란 건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죠. 같이 잘 먹자는 거죠. 누가 특정 사람 잘 먹고 나머지 배고픈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조가 보니까 정경련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나는 내 회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 나서지 마라. 그게 민노총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그 맨 밑에 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의 그 유명한 분이에요. 정명원 노조위원장 저분이 그 비정규직 줄이려고. 그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통합노조가 됐어요. 같은 해에 기아차는 또 있는 걸 또 비정규직 쫓아내버리고 기아차는. 굉장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가장 지금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정부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탄중이 경제 지역 사회 안 가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갑니다. 그러면서 기업 빠지고 정부하고 1대1로 대화하자고 요구하는 게 지금 민주노총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귀한 게 많은데. 요즘 민주노총은 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중앙일보 칼럼은 이제 쭉 썼고요.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티 가이드다. 저는 결국은 이제 기업이 욕도 많이 얻고 맞지만 인간이 어쨌든 이 인간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진일보진 제도가 자본주의고 이 자본주의를 바치는 게 기업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이제 우리가 잘 좋은 기업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많이 나왔습니다. CSR, CSV, ESG 막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뭐가 개념이 어떻게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 밑에 나왔던 시대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금융자원본의 대응 그냥 용어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 1970년대 CSR이 막 나왔습니다. 왜? 밀턴 프리드만에 이해가지고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최고로 이 공헌하는 거라고 막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야 우리 그래도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쇼도 좀 하면서 하자. 나온 게 CSR인데 이 CSR이 대한민국에서 또 잘못 전달했어요. 리스폰서빌리티가 사회 공헌이 돼 버렸어. 사회 공헌 팀으로 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 CSR과 ESG의 차이는 뭐냐? ESG는 더 금융 자본이 계량 평가 계량으로 해서 한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그 중간에 이제 CSV가 이제 나 CSR라는 게 잘 표시가 안 나니까 CSV라는 걸 이제 또 만들어 내 가지고 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SK가 18조 2원 사회 공헌했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숫자의 감을 누가 느낄까요? 내가 18조 2조를 사회고 차출했습니까? 의미 없는 짓이죠. 저는 SK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걸다기보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금융자본의 어떤 건 대응하는 그런 용어다. 환경 문제 있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기사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하는데 비상 걸린 사람께 제 맨 끝에 제가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리백을 하라 그러니까 막 이제 국제 이제 그 이니시티브 단체들도 얘기하고 하긴 해야 돼요. 그 삼성물 어제 그 첫 이준희 그 중감위원장님 발표할 때 삼성이 아리백 할 때는 왜 늦게 했느냐 자기들은 다 따져보고 삼성이 말하는 건 진실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100%까지 삼성 못 지킵니다. 왜 뭐 아 있어야 하죠. 재생에너지가. 자, 왜 없는지 밝게 될까요? 이게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좀 아는데 잘 몰라요. 기술적 도매 가격 결정하는 제도예요. 돌체 S&P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 S&P 상한제 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 전기가 돌아가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개념적인 건데 이 2000년대 전력 그 민영화로 분할할 때 나왔던 거예요. 이게 원자력은 이 왼쪽 기둥에 있는 거 원자력은 변동비가 4원이에요. 석탄은 13원. 그 당시에 LNG는 87원이었어요. 변동비. 그런데 우리가 심야에서 낮으로 가고 한낮이 되고 하면 전기가 수요가 늘어나면은 원자력 싼 거부터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만약에 오후 2시에 LNG 발전기를 돌렸다 그러면 원자력과 석탄 발전에도 87원을 줘요. 이게 S&P예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이유가 돼요. 이게 영국에서 90년대에 도입해가지고 2001년도에 안 돼 도저히 문제가 폐지했어요. 그럼 영국은 왜 도입했느냐? 영국은 LNG 발전, 유류 발전, 석탄이 자국 내에서 다 나요. 그러면은 원자력은 쉽게 수조원 투자가 들어가고 석탄은 수천억 들어가고 뭐 LNG는 뭐 만약에 1, 2천억 들어간다. 그러면은 각자 나름의 시장에서 이제 균형이 일어날 거로 봤던 거예요.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전력 산업을 이제 민영화하려고 도입한 영국 이 로스차일드한테 통해 가지고 배워가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하는 게 뭐냐면 조정 개소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막 돈을 안 주기 시작해요. 원자력 한년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이거 계속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전직 전력거래소 이사장 했던 분들 전기위원장님들 사석에서는 다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폐지가 안 돼요. 지금 20년 운영하면서 이 제도에서 먹이사슬이 너무 많이 지금 얽혀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하신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기 전에 재생에너지가 킬로와트당 130원이었어요. 그죠? 그때 일반 전기가 100원이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저게 연료가 들어갑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S&P라는 게 290원까지 가고 막 하잖아요. 지금 막 LNG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더 심하니까 S&P 상한제라는 걸 도입한다. 그러면 뭐 위헌 청구하겠다.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못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야, 그 재생에너지 130원 나 그거 쓸게. 그거 빨리 줘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뭐 환율이 들어갑니까?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재생에너지에.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500원 가요. 500원. 이거요. S&P라는 데다가 더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이면에는 이 제도에서 너무나도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기자분들도 잘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R200을 할 수 있겠어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에. 우리나라만 지금 다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하자 그러니까 한전이 아니에요. 한전 민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처럼 개방 전력만 개발 돈 받고 망 빌려줘라. 그러면 ESS 전기 에너지 저장체가 뭐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더 좋게 해주는데 사회적 문제. 뭐 저는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맨 밑에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와의 수기 공론화 과정. 이거 딴 거 아니에요. 내 이해관계자, 기업의 ESG 위원회 있잖아요. 전직 법조 고위 관료, 대학 교수님들 위원으로 하지 마시고 내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위원을 꾸리세요. 예?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과 수기 공론을 가져가는 게 난 사회적 가치다. 왜 이게 가장 기업에서 ESG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가치를 우리 회사는 뭘 할까? 뭐 지배구조 뭐 이사회 뭐 대충 외부로 많이 떼우고 여성 많이 하고 여성 임원 좀 시키고 막 그런 거 뭐 해가지고 뭐 지표 점수 잘 나오네. 환경 뭐 이래래 해가지고 투자 좀 해가지고 수치 줄이가 잘 나오네. 사회적 가치 뭘로 하지? 다 고민해요. 그래서 가이드라는 걸 보니까 뭐 장애인이었다, 여성이었다. 그거 가지고 사회적 가치가 창출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밸류체인에서 가장 오른쪽에 인간 존중 가치를 두고 이해관계자와 수익공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해요. 이 그림 무지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 오늘 그죠? 저도 가져왔는데 UN이 정한 있잖아요. 이거를 내 기업이 진정으로 하려고 하면은 나온다고. 거기에서 ESG 평가하는 필요한 건 ESG 평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ESG 가이드에 나와 있는 소셜을 갖다가 하려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는 거버넌스 있잖아요. 첫째 낙하산. 왜 이래 낙하산이 많습니까? 한전 사장, 가스공사 사장, 무슨 모든 공사 사장 다 낙하산이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주회사에서 다 내려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자율권 이런 거 좀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생태계의 질서를 존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다 말씀을 드리고 지속가능 보고서가 여러 가지 아주 진짜 제가 봤을 때 저는 회사 때 뭐 저 기획 업무를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 데이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 지속가능 보고서 아펜딕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이거 너무 많은데 결론 좀 마지막입니다. 저는 ESG는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자기 진화 과정이고 거기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은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사회적 친화주의가 가져야 될 거냐. 그러려면 그 기업이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그런 조도 가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그 SDGs도 나왔지만 소외 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토론이 다섯 분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네, 시간을 조금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김경식 대표님의 발제문은 제가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세계 역사, ESG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를 좀 배운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험을 봐도
제가 시험을 잘 치를 자신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와 관련돼 있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중대재해가 이제 그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대표님 말씀 중에 대부분 다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 저희들이 많이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